최악의 맛 종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최악의 맛 종목은 제가 금호석유를 설정해 봤습니다. 금호석유라는 종목 자체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금호석유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이제 거시적으로 유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호석유는 합성고무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화학주는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 때문에 한참 경제 안 좋았다가 이제 좀 풀려고 했다가 다시 재봉쇄 들어갔잖아요. 글로벌 경기는 어때요? 안 좋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화학 제품이 잘 팔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 대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판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익 방어는 되는데 지금 유가까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들이 힘을 쓰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금호석유의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치에서 뭐 크게 꺾인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만 다시 전고점 간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장기화된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면 곧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연결돼요. 그런 부분들은 유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만큼 국제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피하기는 어쨌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화학주라고 해서 똑같은 화학주는 아니죠. 화학주이면서 뭐 전기차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도 있고 정통 화학주도 있고 정유주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들은 당분간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